진짜 힙합 하는 사람 반갑네요. 진짜 뭔가 이게 힙합 아닙니까? 네, 뭔가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조선 땅을 떠난 지 벌써 20년. 20년이 지나도 지금 봐도 변한 게 없지. 왜 장군님 만세, 장군님 만세. 들어놓은 지겨우니 그놈의 장군님. 장군님 언제 살 뺏을 거예요? 서울 구경하는 날입니다. 오늘 만날 외사친은 북한에서 온 북한 이주민입니다. 12살에 두만강을 건너서 넘어오신 분인데 한국에 산 지 이제 뭐 2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홍대를 가고 있는데 이 친구와 함께 북한 식당을 가볼까 해요. 쿠팡이츠나 교촌치킨 배달 같은 거 하시면서 생계를 꾸려 가시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옥탑방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랑 같은 한국에서 지금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요. 랩 어떻게 하실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장명진입니다. 네, 명진님. 네. 아. 저 북한 식당을 네. 처먹었거든요. 네, 네. 뭐가 맛있을까요? 온면이랑요. 네. 그리고 두부밥. 두부를 튀겨서 거기에 밥을 넣고 네. 그리고 양념을 얹거든요. 저도 추억 있고 해 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충청도 온성에서 오셨죠? 네. 예. 대한민국 지도 보면 맨 위에 있는 온면은 네. 예, 제가 북한 있을 때 귀한 날에 이제 먹었던 추억도 많고 네. 출장에 많이 먹었던 음식. 저 처음 먹어요 온면. 설렁탕? 아, 약간 설렁탕에 다대기 푼 느낌? 설렁탕 느낌 있네요. 설렁탕이랑 순댓국 그런. 맞아. 면이 어떤지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너무 맛있겠다. 엄청 쫄깃쫄깃할 거예요. 진짜요? 네. 와, 면증도 맛이네요. 네. 면이 네. 그 쫄면 면 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 쫄면. 이게 아마 녹마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 면이 엄청 쫄깃쫄깃하거든요. 북한에 실제 녹마국수라는 그런 음식이 있고. 녹마가 뭐예요, 녹마? 감자 전분이고요. 네. 그걸 넣으면 이 국수가 엄청 쫄깃쫄깃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어때요? 북한에서 먹는 온면이랑 맛이 똑같아요? 제가 실제 북한에서 먹을 때는 온면은 노란색이었고요. 아, 예. 네, 고기 없었습니다. 아. 예. 네, 북한에 있을 때 그 제가 먹던 온면에 고기 들어갔으면 활동 안 했죠. 얘는 네. 그냥 두부에 밥이에요? 이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엄청. 저는 그냥 손으로 먹거든요, 이렇게. 유부초가 딱히 느낌인데 그 위에 된장 바른 느낌. 네. 시장이나 이런 데서 파나요? 시장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시장을 장마당이라 표현하는데 네. 장마당에는 있죠. 이제 두부밥도 있고 이제 온면도 있고. 아, 그래도 장사하는 건 불법이 아니네요, 그러면? 장사를 하죠. 네, 장마당에서 당연히 불법 아니죠. 왜냐면 먹고 사고 팔고 먹고 사야 되니까. 아. 예를 들어 뭐 온면 얼마였어요? 시장에서 먹으면? 장마당 가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어른이 일을 해서 한 보름에서 20일? 예? 네? 이거 한 그릇에 예. 네. 20일 일해야 한다고요? 예, 네, 20에서 한 달. 그럼 이거 누가 사 먹어요? 어떻게 사 먹어요, 이거? 조선에도 부자가 있을 거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돈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사먹은 적이 없어요, 장마당 가서. 아, 제가 감자 드실래요? 아, 아니요. 감자랑 손절 쳤어요. 그래서. 아,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뭘요? 이게 이제 감자탕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와서 1, 2년 일하시고, 좀 자리 잡으시니까, 이제 아들아, 오늘은 우리도 자유 대한민국 왔으니까 외식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예. 너무 신나잖아요, 외식이니까. 감자탕이다 이러는 거예요. 뭐 얼마나 화가 나요. 십몇 년을 썩은 감자, 엉 감자를 먹어왔는데 막 계속 그걸 갔는데 진짜 제가 아는 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시래기 있고 네. 고기도 있고 네. 그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대짜 혼자 제가 혼자 다 먹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도 강대상실 좋아하고 수업도 있고 우리 어머니 대 엄청 사과 있죠. 어머니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지겨우 싶었는데 근데 네. 탈북 스토리 좀 들려줄 수 있나요? 많이 말하셨을 것 같긴 한데 아, 네, 거의 지금 7천 한 번째 말하는데 네. 네. 제가 탈북을 할 때가 98년도였고요 네. 그때가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인민에게 관심 없는 거죠. 평양이라 먼 지역, 제가 살던 지역부터 배급을 안 주는 거예요. 아~ 점차. 그러면 막 빌려도 먹고 막 훔쳐도 먹고 진짜 못 먹을 때는 3일 한 끼 먹고 근데 그 한 끼도 이렇게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뭐 감자 하나 아니면 옥수수 반 개 아니면 이제 풀 예, 그 정도로 이제 못 먹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결심한 거죠. 굶어 죽던가 아니면 탈북하다가 조만간에 총을 맞아 죽던가 그게 그래서 죽게 하면 까무치기다 해가지고 뛴 거죠. 그래서 왜 탈북했냐 하고 딱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고파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두만강에 어렸을 때 이제 강리현으로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뛰어 건너왔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강폭이 한 100m? 150m 꽤 길었어요. 제 기억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뛰면서 생각했죠. 이제 총소리 나면 죽는구나. 아. 아니면 이제 뛰기 전에 봤을 때 이미 겨울이었는데 시체들이 있었거든요. 밤에 가족분들 다 같이 탈 줄 아신 거예요? 밤에? 그렇죠. 예, 밤에. 아, 잘... 대낮에 뛰는 거는 미친놈이에요. 그냥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냥. 아, 어떤 예. 혁명은 밤에 일어나죠. 아, 그럼 그러고 이제 중국 가셔가지고 한 3년 계시다가 네. 한국으로 넘어오신 거. 그렇죠. 이제 중국에 가서 처음엔 좋았죠. 네. 저희는 불법 체류자니까 숨어 지내야 되잖아요. 이런 반지하 아니면 이런 데 숨어 지내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중국에 음식이 많으니까 그런 거 그냥 뒤져서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고양이처럼 지낸 거죠. 길고양이처럼. 그 이유는 이제 아버지가 북송 당했거든요. 북송 당했어요? 예, 예, 아버지가. 누가 이게 고발했어요? 엄청 힘드니 고대리를 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돈 주기 싫은 거예요. 요만큼 주는데도 그거 주기 싫어서 신고한 거예요. 와. 그래서 북송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배고픔 소름도 큰데 나라 없는 소름이 엄청 크구나.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 국민 인정해주고 받아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네, 대한민국 오게 됐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좀 약간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북송이 되면은 네네. 어떻게 돼?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막 보통은 이제 사형? 아니면 아웃 상강? 아니면 뭐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사람 인생이 한 사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탈북했다 걸리면 아버지도 아 당연히 사형 당하겠구나. 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탈북을 한 거죠. 아버지 재탈북해서 어렵게 다시 오셨고 물론 네. 아버지가 고문 엄청 당해가지고 못도 삼키셨고 살도 엄청 마르셨고 머리도 이제 함몰 됐어요.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 강하고 멋진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예, 그, 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뭐 얼마 못 사셨어요. 1년도 못 사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머니랑 저랑 동생이 살고 있죠. 또 제가 뭐 물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이거 네. 먹고 네. 어디 가요? 오늘 서울 투어, 서울 구경 시좀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한 곳 모실게요. 여기 그 공간에는 좀 냄새도 좀 나고 네. 살짝의 벌레도 있고 혹시 본인 집인가요? 예. 아, 이제 옥탑방이에요. 아, 옥탑방 저 옥탑방에서 왔는데 방금. 예, 네, 그러니까 다른 옥탑방 한번 이제 집들이 겸 뭐 네, 가서 뭐 얘기도 하고 직진 하라. 하고 있다. 어째 빨리 못 가니? 왜 서울로 터를 잡으셨어요? 아 처음에 서울 비싸잖아요. 그쵸. 연금임대라고 아시죠? 연금임대 같은 탈북민에게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혜택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와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맞아. 근데 연금임대라고 나라에서 이제 영구적으로 살 수 있고 사고 팔고는 안 돼요. 나라 집이에요. 저희 집도 아니고. 근데 이제 나라에서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거죠. 그 연금제를 처음 받은 게 이제 저 지방에 있었어요. 어머니랑 그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 식당을 다니던 아. 공장을 다니던 뭐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서울 와서 서울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어떻게 어머니도 일을 시작하고 식당에서 어머니가 지금 20년째 일을 하시는데 빨리 돈 벌어서 어머니 은퇴시켜드리긴 하는데 독립을 처음 이제 작년에 했고 2년째 살고 있는데 네. 뭐 혼자 사는 장점도 있지만 네. 일단 옥탑은 일단 덥고 결혼해서 사회할 땐 춥고 예. 덥고 춥다. 너 노량진 살거든요? 노량진 네. 옥탑방 저보다 더 비싸실 것 같은데 저 30이에요. 저는 그보다 아웃이에요. 얼마에요? 25만원.
아, 저 보증금이 진짜 작아요. 어? 저 보증금 100. 200이에요. 200이죠? 예, 예. 저는 보증금 200. 225. 네, 200에 25만원. 처음 이 방 구할 때 2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네.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그냥 100에 20밖에 없어요. 아, 저도 없어가지고 가족한테 빌리고, 네. 그리고 지인한테 빌리고 보증세는 제가 이제 오토바이 타서 벌어서 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쿠팡이츠를 얼만큼 네. 하세요? 보통 한 달에 몇 번 나가세요? 틈틈이 예를 들어 뭐 정신 피크 타임 뭐 11시부터 뭐 2시까지 탄다던가 진짜 이제 스케줄 없다. 네. 둘다 돈도 없다. 그래서 네. 하루 종일 타는 거예요. 이제 기름값, 보험료 네. 뭐 이것저것 떼면 또 네. 전식비 떼면 뭐 그렇게 많이 못 버는데 네. 그래서 저는 자유 대한민국 살면서 네. 제가 일한 만큼 벌잖아요.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당당히 세금도 내고. 맞아요. 네. 그럼 학교에서 처음에 어릴 네. 때 왔잖아요. 네네. 중학교 때. 네. 처음에 북한 사람 그러면 애들이 엄청 뭔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쵸. 처음 갔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 많이 신기해 했죠. 그때는 막 모른다. 어쩌 그러니. 막 이렇게 막 톤도 쎘고. 네. 예, 막 그때 막 사춘기 부려가지고 이제 네.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은따니 은따도 당했었고. 예. 그래서 그때가 좀 뭐냐.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럼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예. 지금 솔직히 가끔 이제 막 저한테 빨갱이 들이붙이거나 간지 들이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네. 진짜 하나예요. 네. 저는 똑같이 세금 내고 그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저도 유튜브 하니까 그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뭐 북한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 그리고 저 기준에서는 장난이라도 기분 너무 기분 나쁘고 그렇죠. 기분 나쁘죠. 악플러들. 네. 악플러들 네, 진짜. 어디에요? 저기 지금 보이시는 파란색 아. 저기입니다. 네, 아, 여기입니다. 빨간색 도시? 네, 맞습니다. 낭만 있네요. 아, 낭만만 있어요, 여기는. 네, 낭만도 있고, 냄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아, 너무 좋은데? 네, 그렇죠. 뭐 식물들이 많아요. 아. 이게 상추들. 야, 네. 항아리도 있고. 어이가 여기. 가끔 여기서 뉴트리아 나와요. 네. 가끔 뉴트리아 나오고. 아, 선물, 자. 예, 오늘 한, 우리 한잔 하려고. 자, 여기, 여기 어떠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이거 딱 제가 관리 감성. 와,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잤을 것 같아요. 방을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예, 뭐. 진짜 힙합하는 사람 방 같네요, 진짜 뭔가. 예, 아니, 요거는 너무 익숙해. 저희 집에 있는 거랑 똑같죠. 구조가 벽도 똑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다. 24개 똑같은 거. 예, 괜찮아요. 예, 다 사면 돼요. 예, 다, 예, 괜찮아요. 예.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예. 그리고 제 방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여기 크로마켓 제가 아. 촬영하는 이거 근데 크로마켓 아니라 도화지 붙이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까요? 아. 어? 예, 예, 저예요. 아 북한. 너무 귀엽다. 여기 북한이에요? 예, 북조선. 아, 북조선? 조선인민공화국. 제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잠깐만요. 네네. 아 이거 어려운데? 일단은 예. 얘다. 맞아요. 그죠? 예.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나이 때 컬러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유일한 북한 사진. 소중한 사진이에요? 네, 소중하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는 공간, 이거 드레스룸. 네. 아, 제가 이 마음 알아요. 네. 아무리 향수를 이렇게 때려박아도 방에 냄새 나죠. 네, 그러니까 이 냄새를 네, 못 잡죠. 옥탑방이 이겨요. 저희 이 프로그램 이름이 네. 소파 트래블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소파는 없어요. 네, 소파 없어요. 이게 이 구두 자체가 조선에서 쇼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쇼파라 생각하고 선생님 낮자고 있는데요? 혹시 신발 신고 들어오세요 여기? 가끔 기분 나쁠 때 들어와요. 근데 급할 때 급할 때 들어오고 발자국 있는데? 네. 아, 예. 아까 축구 잘하신다면서요? 축구 제가 조기 축구 나가신다면서요? 제가 별명이 인민눈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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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눈이 자신 있어요? 아 저는 뭐 거의 뭐 예. 저는 난리 나죠 축구하면 동네 네. 좀 걷다가 네네 볼이나 좀 있으면 좀 찰까요 우리? 아 좋죠 저는 좋아요. 일단 양천구는 네. 안전한 동네예요. 네. 제가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배달을 십몇 년 해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알아요. 네. 여기 이쁘죠? 가족적이고 네. 아기자기하고 네. 좋다. 여기 좀 앉아 네. 좀 앉을까요 좀? 알겠습니다. 아 좋네요 여기. 아 이거는 감성이 북한인데요? 저는 이게 제가 이제 좀 배고플 때 하면 안 되는데 감자 설 이런 걸 좀 했었는데 네. 호르마인데 거기서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둑해지면 딱 가가지고 이제 감자 막 파먹고 막. 근데 아까 뭐 훔치고 이런 훔치다 걸리면 총살이 그랬잖아요. 총살은 아니고 맞죠. 강냉이 밭 이런 식량 밭을 군인들이 총지고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뭐 어린애가 직접 훔친다고 죽이진 않고 네. 때려요? 때려요. 뭘로 때려요? 총으로 때려요? 저는 총으로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 아직까지 상처가 있고.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경찰에 가요? 진짜로? 가요. 알겠어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뭐 내기를 하실래요? 아니면 뭐 슈팅을 하실래요? 어떤 거? 공 차고 맞기에서. 예. 골. 그럼 내기는 뭘로 할래요? 내기는 교촌치킨? 좋죠. 편하게 들어와요. 편하게 갈게요. 예, 편하게 와요. 예. 아, 예. 아, 이거 어떻게 막어? 저 차요? 네. 와, 아니 골대 맞는다고? 어? 아, 나. 와, 아, 인민룬이 한번 보여주세요. 인민룬이. 인민룬이요? 네. 자, 이번에 막아야. 와, 맨발. 아, 오케이, 오케이. 풀파워로 가요, 풀파워로 이번에. 야, 이거 치킨이 보이네. 아, 이거 뭐. 갑니다.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잘 뵙겠습니다. 잘 차시는데 저보다는 좀 안 되네요. 아. 좋은 승부였습니다. 좋은 승부였습니다. 추억도 많고 네. 제일 많이 먹은 치킨이거든요. 네. 그래도 또 오랜만에 보니까 네. 반갑네요. 제가 축구 졌으니까 네. 맥주 조, 술 좋아하신다 그랬죠? 네, 한 잔 하죠. 네. 다리 하나 드시고 다리 와, 감사합니다. 다리 양보해 주시고. 아, 다리 두 개라서. 어, 저거 더 큰데, 큰데 괜찮아요? 네. 그게 맛있어요? 제가 한국 와서 이제 교촌치킨 배달을 오래 했거든요. 10년 넘게.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할 때도 치킨 배달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리지널이 11,000원이었어요. 지금 많이 비싸졌죠? 지금은 좀 많이 건방져졌죠, 가격이. 예. 이거 교촌치킨 PPL 절대 아니고. 네, 절대 아니에요. 카스 PPL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네, 예. 제 돈, 내 돈 내 산입니다. 내 돈 내 산. 예, 예. 또 오해하신다고 요즘에. 예. 하, 예 그 예. 나가셨죠? 그 뭐 그 노래 그 랩 하는 거. 쇼미 나갔었죠. 쇼미 나갔었죠. 예. 예. 학교물이 받으셨네. 예? 학교물이 받으셨네. 완벽하게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 심사위원. 아, 이거 갑자기 진지해지네. 조선 땅을 떠난 지 벌써 20년 20년이 지나도 지금 봐도 변한 게 없지 아직도 위치고 있네 사회주의 우리 거야 사회주의 우리 거야 장군님 만세 장군님 만세 드러나도 지겨운 그놈의 장군님 장군님 언제 살 빼실 거예요? 야 학교 목걸이 든지 아 진짜 어, 뭐예요? 금 야, 이거 태국에서 받은 무에타이 목걸이입니다 무에타이요? 예, 예 학교 목걸이 어 세구나.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랩을 좋아해서 하는 거고 뭐 타고나서 잘해서가 아니고요. 지금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녹음하고 제가 랩할 때 감정 딱 그거예요. 아 이게 자유다.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좋아하는 비트를 선택하고 제가 얹고 싶은 가사를 적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이게 자체가 자유인 거예요. 아, 소중함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지금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친구 다 이제 아직 북한에 있는 거죠. 아, 멋있겠다. 친구들 보면 제일 부러운 게 이제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보면 막 가족끼리 밥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다 모여도 세 명이고 좀 못 먹을 때가 많고. 아,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한 10년 됐어요. 가끔씩은 이제 술 먹고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도 하고. 아, 무슨 노래 불렀어요? 칠갑산 불렀어요. 진짜예요? 콩밤매는 아낙네야 배적삼이 흠뻑 쩌누나 이거를 네. 제가 술을 진짜 많이 먹으면 네. 한 번씩 부릅니다 가서 저희 아버지가 진짜로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칠갑산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오래된 노래를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술 먹고 노래방 가서 그거 하죠. 수많은 탈북자, 탈북민들이 칠갑산 노래를 불러요. 와, 근데 칠갑산이 북한에서 약간 있었다는 거 좀 내가 놀랍다. 감사합니다. 목표가 뭐예요? 랩하고 이제 최고의, 최종의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용진님의 목표. 제가 가사를 잘 써서 잘 녹여서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제 랩을 북한에서 듣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든 좋게 혁명이 일어나서 좀 더 좋은 세상? 북한 체제가 나쁜 거지 북한 사람들이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무대 한번 서는 것도 꿈이죠. 예, 이제, 예, 랩 가사 두세 개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 서도 아,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게 제가 진짜 이거 쓰는 제가 최근에 구입한 거거든요. 쿠만 먹고 쿠션이 좋아요. 이게 어, 괜찮죠? 느낌 있죠? 쿠션 어디 있어요? 그게 마음을 좀 비우시면 느껴져요. 그리고 쿠션 있고 이거 베개 제가 아끼는 베개 이렇게 살짝 찐득찐득한데 괜찮아요. 그 옥탑 감성이니까 그렇게 하고 좀 추위를 타세요 안 타세요? 아, 냄새가 좀 나는데 죄송한데 빨게요. 네. 이거 내일 빨게요. 네. 그리고 아 이 형님 옷이 저랑 그 스타일이 맞네. 감성이 좀 맞나요? 네. 저는 와, 딱 섹시하다. 와. 살아있나? 살아있네. 어, 역시 몸이 아니, 잘 어울려요, 너무. 아니, 너무 잘 어울리는 게 충격적이다, 이거. 와, 딱 멋있나? 이제 그만하세요, 방송분들. 저희 이제 진짜로 이제 할 얘기 좀 있고. 카메라 끄고. 일단 카메라 이제 보내고. 예. 저희가 좀 자게 불 좀 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날 외사친은 이제 모랄레스라고 한국분인데 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하양을 당한 좀 슬픈 스토리가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서 멕시칸 음식을 한다고 해요. I told you I was a gangster, right? At the end of the street is actually where Gyeongyeong starts. I was abandoned. I don't want to know my real parents. I don't want to know my real family. I don't care. I actually have lived a really good life the last 6 years. Cheers. Cheers. Cheers.